이성근 체인 감독은 우리나라 여자 축구를 정말 아시아의 패권 지는 그런 강팀으로 만드는데 크게 공로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축구를 세계적인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옳은 훈련 방법, 계획을 세워가지고 옳은 훈련 방법을 찾아서 훈련 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갔습니다. 14차 아시아경기 중국팀과 결승 경기에서 중국팀이 기술, 전술적으로 우세한 조건에서 방어로부터 60속공을 하면서 후반전에 박경순 선수를 들여놔서 거기서 우리가 60에서 완전한 속공으로 해서 11메달을 얻어가지고 한 골을 넣어서 우승의 용의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이 여기 2학년 바랑고 그다음에 저 이성근 감독 동지는 저희 축구 생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쥐고 3연승을 이루갈 수 있은 것은 성근 감독 동지 피타는 노력이 기틀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독 동지들도 다 그러하지만 우리 이성근 감독 동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서 높은 야구성과 책임성도 있지만 유머적인 이야기와 거무적인 칭찬으로 선수들을 훈련과 경기에서 훌륭히 이끌었는데도 좋은 점이 있다고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먼저 좀 했어야 되는 걸 생각했다. 그때는 다른 생각. 되게 자식만 하모냐 우리 예, 이 시간 어떻게 해서 내서라도 하지 뭐. 근데 그걸 우리는 웃으면서 뭐 해놓으시라며 전화했는데 그 다음 단어입니다. 예. 알려준 그 생각. 예, 우리 리성근 체육감독 동지는 아주 훈련이나 경기에서 오묘했습니다. 제가 훈련을 할 때에는 이 문지기라는 거는 단순한 견분대나 지키는 그런 문지기 아니라는 거. 하고 제가 한번 경기하다가 실점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연우 잔소리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마디로 너는 이 좌우의 관문을 지키는 병사라는 거, 이 좌우의 관문이라는 이 뜻을 깊이 명심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 훈련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저에게 심어줘. 그러니까 훈련이나 경기에서 그 나쁜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하도록 이렇게 엄하게 그러니까 타이로 주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엄한 사람이었지만 엄한 훈련관이었지만 생활에서는 우리 친아버지나 같았습니다. 우리 여자들이라는 게 축구를 하면서 언제 한번 밥 한번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밥도 할 줄 모르고 힘적으로 뭐 칼질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근 감독 동지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사 경기를 조직해주고 그래서 그건 경쟁도 갖다 붙여주고 이래서 여자라는 훈련장에서는 남성화되지만 생활에 들어서는 여자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들보다는 축구를 더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보면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언제나 축구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고 선수들과 함께 이동훈련 다니고 합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좀 섭섭한 감정이 너무나도 많았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토록 고심하고 자기의 모든 정열을 깡그리 그런 축구에 바치고 거기에 자기의 열정을 다 바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궁지로
크면서는 좀 느꼈댔습니다. 노력 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아버지가 자기의 한 생을 다 바쳐서 나라의 축구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저도 흉령쳐서 그 어디에 가서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그런 결심입니다.